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구름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유럽에는 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거의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급으로 엄청난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 나라들은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인데요. 오늘은 영국군과 프랑스군간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의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경제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GDP가 2992조 6236억 9천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소폭 낮은 GDP 2898조 3904억 원이죠.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방부 지출도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데요. 영국은 67조 1505억 원에 비해서 프랑스는 59조 8672억 원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은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도 영국 약 200만 명 정도 더 많죠. 경제나 국방비 지출 면에서 본다면 영국의 소폭 앞서는 분위기지만 이걸로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이 금융업이 상당히 강력한 나라이기도 해서 마냥 영국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 나면 싹 다 금융업이 몰락할 텐데 어떻게 국가를 지탱해요. 거기다가 너무 양 국가의 국력이 비슷해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영국이 조금 앞서긴 한데 이게 전황을 바꿀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력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합 약 18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까지 합친다면 22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에는 국가 헌병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사 경찰 조직을 독립군종화 시킨 건데요. 이게 또 민간 치안도 담당하게 됩니다. 가끔 프랑스에서 군인들이 무장하고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 헌병대입니다. 물론 육해공군이 가진 장비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비 규모만 봐도 차량이라던가 헬기가 전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력이 강하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군종이었기 때문에 육해공군만큼 엄청난 장비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전시 상태가 되면 바로 전투 병력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측면만 따지자면 프랑스군 1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섬이고 프랑스는 대륙에 있죠. 그래서 이 인력이 과연 상륙을 하기 전에 쓸모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전 경험이 영국보다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실전 경험도 비슷한 양국가이기 때문에 병력 측면에서도 우열을 쉽게 가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뽑자면 프랑스군이 더 앞선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탱크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영국은 챌린저2 탱크 227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챌린저2 탱크는 영국의 3.5세대 전차인데요. 챌린저1의 차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포탑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탱크입니다. 차체와 포탑에는 영국이 설계한 다층 구조의 초함 장갑을 적용했고 주포로는 120mm L30 라이플포를 채택했죠. 아마도 나토 가맹국들 중에는 3세대 전차 중 거의 유일하게 강선포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활강포가 있는 탱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대여서 여기서는 설명 거의 뺄게요. 영국이 강선포를 고집하는 이유는 영국이 고폭 플라스틱탄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게 관통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재단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혼자만 강선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급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몇 번 교체 시도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챌린저2 탱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방어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초밤 장갑이라고 하는데요. 2세대 복합 세라믹 장갑입니다. 근데 이게 강철에 두 배에 달하는 방어 능력을 자랑해요. 실제로 RPG 70발을 맞았는데도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에 맞서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역시 3.5세대 전차입니다. 장갑의 재질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된 자료는 없고요. 다만 방어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챌린저2 탱크가 방어력이라면 르클레르 전차는 공격력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120mm 구경에 CN120-26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52구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구경장 주포를 장착한 레오파르트 2AUG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르클레르 전차의 공격력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챌린저2보다 공격력만큼은 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딱 봐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승부가 안 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탱크 수량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제 전시 상황 때는 비슷한 성능의 탱크들이 맞붙었을 때 어느 한 탱크가 근소하게 더 세다는 이유로 전세가 역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는 무승부일 것 같아요. 전투 기갑 차량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도 거의 비교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는 해봐야겠죠. 일단 수량 측면부터 보면 영국이 2337대입니다. 그에 비해 프랑스는 약 4000대 가까이 되는 전투 기갑 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프랑스가 VAB 같은 옛날 전투 기갑 차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수는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전황을 바꿀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설명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양측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들만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FV510 워리어 보병 전투차를 끌고 다닙니다. 총 767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갑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영국군의 실전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장갑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어력이 높은 장갑차 중 하나죠.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위력을 톡톡히 증명했죠. 또 무엇보다도 30mm 라르렌 기관포와 7.62mm 공축기관총을 무장해서 안전한 보병 수송도 가능합니다. 이게 또 라르렌 기관포는 명중률도 좋아서 상당한 위력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VBMR 그리폰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VBMR 그리폰의 상대 역할로는
영국의 최신 장갑차인 AJX 장갑차가 맞겠지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FV510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프랑스의 VBMR 그리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VAB를 교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갑차입니다. 40mm 자동규탄 발사기나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장갑차고요. 최대 8명의 병력을 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8개의 연막탄 발사기도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갑차가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에 말하겠지만요, 장갑차가 적어도 적진에서 활기를 치려면 상륙을 해야 하는데 상륙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장갑차 비교도 굳이 따지자면 프랑스가 더 앞선 모습이긴 한데 다른 육군과 똑같이 전황을 뒤집지는 못할 듯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수많은 보병 차량도 상륙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고요. 그래도 수량이라도 비교를 해보자면 영국군이 2678대 프랑스군이 2000여 대 정도입니다. 흥미롭게도 양군 모두 다 M2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270은 지대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로켓 12발을 장착해서 발사합니다. 특히나 발사가 시작되면 발사 때마다 목표물에 대한 재조준을 실시하기 때문에 목표 명중률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M270이 60초간 사격을 하게 된다면 자유 낙하로 떨어지는 약 8,000개 정도의 자탄이 32km 범위에 뿌려지는 겁니다. 즉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M270의 사거리가 약 300km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최대 로 따지자면 120km 정도니까 도보랑 칼레 사이에서의 공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상륙을 하지 않는 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요. 굳이 따지자면 M270이 더 많은 영국의 승리일 거고요. 포병들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자주포와 곡사포를 다 합쳐서 215문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121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AS90 같은 경우에는 정비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안정성도 좋은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 그나마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채용했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세자르 자주포를 대표로 뽑고 싶습니다. 77문이 있는데요. 세자르 자주포의 특징은 기동성과 수송 능력이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최소 인원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리도 약 40km 정도죠. 물론 포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이상의 포격도 가능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헬기만 집중해서 본다면 영국 114대 프랑스 292대입니다 근데 아마도 육군 항공대 헬기 싸움도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뽑자면 영국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이 수적으로 밀리긴 해도 강력한 AH64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NH90이라던가 유로콥터 타이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부품도 아주 비싸고 로켓포도 오작동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프랑스의 헬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죠. 그에 비해 AH64 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명품 중 명품입니다. 솔직히 말이 더 필요한가 싶습니다. AH-64 헬기는 중형 공격 헬기로서 후방 작전, 근접 작전, 여권 조성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적 중심 정밀 타격 임무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ATK M230 30mm 단신 기관포는 분당 625발의 속도로 사격할 수 있으며 총 1200발의 탄환을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개에 4개의 하드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하이드라 로켓을 조합하여 화력 투사를 할 수도 있죠. 강력한 헬기를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공미사일까지 합세한다면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안선 몇 개 박아두고 바다 넘어오는 적들을 쏘기만 하면 되니까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은 UAV입니다. 영국은 WK450을 49대 운용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다 합해서 12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육군을 빨리빨리 설명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대륙에 위치한 국가이고요. 도버 해협을 기준으로 영불 양국의 거리가 3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와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걸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국이 작정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면 프랑스가 상륙을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프랑스에 상륙하기에는 너무 육군의 수가 적고요.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이어주는 해저 터널인 채널 터널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폐쇄되고 수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육군만으로는 정확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게 양 육군의 질이 비슷하기도 하고 해공군의 도움이 없으면 적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상륙을 했다 치더라도 적을 굴복시킬 만한 육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만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 승패를 결정하기는 힘든 점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국의 특수부대인 SES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하는 게요, 특수부대가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물론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말대로 AES를 후방에 침투했다 칩시다. 과연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프랑스 본토가 공격받지도 않고 현재 후방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부대가 만능은 아닙니다. 후방이 교란작전을 펼칠 수는 있겠으나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에 침투해버리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해공군이 전부 다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보시죠.
해군력을 먼저 비교해볼 건데요. 잠수함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벵가드급을 포함해서 총 11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부 다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벵가드급 잠수함만 설명을 해보자면요. 벵가드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UGM-133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6개 정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2,000km입니다. 오차는 90m 수준이고요. 그렇다보니 사실상 영국군이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잠수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적 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함수의 네모에 533mm짜리 중어뢰 발사관도 있어서 충분한 방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르 트리옹파급 전략 핵잠수함도 역시 강력한 잠수함입니다. 프랑스의 잠수함 전력은 총 10대입니다. 르 트리옹파급은 프랑스의 루드타블급에 비해 수중 배수량이 14,335톤에 달합니다. 또한 펌프제 추진 기간이라던가 각종 신기술을 적용해서 루드타블급 대비 수중 소음이 1,000분의 1로 많이 줄어들었죠. 또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 능력도 10배 이상 좋아졌고요. 이 밖에 최대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M5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16발을 장착하고 있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을 타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무기입니다. 다만 벵가드급과 르 트리옹파급을 비교하면 르 트리옹파급이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무장 사거리만 봐도 2,000km 정도 차이가 나고 수중 배수량도 1,000톤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많이 밀리는 모습은 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 원자력 잠수함이기도 하고 특히나 프랑스의 시프랑크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최신식 잠수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국의 아시튜트급 잠수함도 2010년대에 취역을 해서 무시는 못하겠지만 잠수함끼리 교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적 함대나 적 군사 요충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전 초기에는 양쪽 국가가 잠수함을 활용해서 적의 중요 시설이나 함대를 타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각종 미사일과 어뢰들이 날아올 테니까요. 항공모함도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65,000톤에 달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외부의 비행 갑판 아래층에는 9개의 격납고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덕분에 최대 20대의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동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탑재 가능한 항공기는 60대 정도고요. 무엇보다도 이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 전투기가 F-35B입니다. 스텔스 전폭기죠.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지만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는 라팔 M이 탑재되고 있어서 여기서 좀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급은 만재 배수량 4만 톤입니다. 무엇보다도 2만 톤이나 적죠.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서 설계된 외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또 비행갑판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함교 구조물이라던가 엘리베이터를 모두 최대한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탑재하는 함재기 수량은 총 40대인데요. 라팔엠 전투기 24대와 E-2C 조기경보기 2대, AS-565 헬기 4대로 편성된 항공모함 비행단이 배속됩니다. 비행갑판 아래에 위치한 격납고에는 최대 20대에서 25대의 함재기를 격납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항공모함의 성능이 아니라 항공기입니다. 영국은 F-35B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라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한다 이러고는 있는데 과연 그 미사일 하나로 스텔스기로 무장한 영국의 공군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륙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국가 모두 상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륙함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알비온급 상륙함은 LPD 상륙함입니다. LPD가 뭐냐면요, 비행 갑판과 격납고 및 웰도크를 갖춘 상륙함입니다. 제가 전에 샌 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을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LPD입니다. 알비온급 상륙함은 치누크 헬기 2대나 멀린 헬기 2기 정도를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 한미에는 상륙정을 수용할 수 있는 요가판이 있는데요. 요가판에는 대형 상륙정 4척을 탑재할 수 있고 상부 구조물 측면에는 소형 상륙정 4척 을 거치식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요가판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400명 정도의 해병대원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좀 급하다 싶으면 700명까지도 충분히 탑승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선체 화물갑판에는 챌린저 2 탱크를 적재할 수도 있고요. 프랑스는 LPH입니다. 헬기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스트랄급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대규모의 상륙군을 45일 동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륙정, 차량, 헬기의 탑재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2층으로 설치된 경납구에 헬기 8대와 차량 60대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4척의 LCM 상륙정을 한미 하부의 웰데크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익이 운용이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점 중 하나겠네요. 그래도 제해권만 확보된다면 엄청난 상륙 능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영국이 45형 구축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5형 구축함의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서 상부 구조물은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배수량이 7,500톤급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선체를 채택해서 넓은 함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바이퍼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탑재한 덕분에 동시교전과 전자전의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MBD의 에스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함 무장으로 미국제 하품 미사일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대형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어서 45형 구축함은 대장
잠잠헬기들도 경납고에 탑재할 수도 있죠. 적 잠수함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5형 구축함은 방공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바로 좀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에 비해 프랑스의 카사드급과 호르반급은 각각 만재배수량 4,500톤, 7,050톤입니다. 호르반급, 호라이즌급이라고도 하는데요. 호라이즌급을 설명하겠습니다. 호라이즌급 역시 스텔스성을 위해서 헌체를 설계해서 탐지 요인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끈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호르반급 역시 방공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됐습니다. PAEMS 무기체계 덕분에 강력한 동시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ESSM 체계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 8발을 탑재하고 있고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에스터급 함대공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대잠 임무도 가능합니다. TLS-323mm 고정식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MU-90 경어뢰를 발사하거든요. 또 한미에 대형 비행갑함도 있어서 헬기 탑재도 가능하고요. 구축함도 비교해봤으니 호위함도 비교해봐야겠죠. 23형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해군의 실질적인 주력 함정입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경험을 되살려서 만들어진 호위함인데요. 전체적인 탐지 면적도 줄어들었고요. 한미의 대잠헬기 경납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함 무장으로 하푼1C 대함 미사일도 무장하고 있고요. 시울프 대공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키탱크 같은 경우에는 생존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있습니다. 두 발의 대함 미사일에 피격되어도 생존 확률이 9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생존성이 높은데요. 또 에스턴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방공 임무도 가능합니다. 대함 공격용 무장으로는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대잠 무장도 있어서 대잠 임무도 가능합니다. 헬기도 탑재할 수 있고요. 상당히 영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면이 많네요. 이제부터 거의 전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서 겉핥기식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초기함으로 리버급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양 초기함인데요. 제가 왜 전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냐면요. 애초에 이 원양 초기함은 국경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장도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있어봤자 20mm 포나 30mm 포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멀리 날기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온갖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제공권 확보에 힘쓰려고 하는 전쟁터에서 이 리버급 초기함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톤짜리 덴트레카스토급 초기함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무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총이나 주포 정도로만 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황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속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보해협에서 대부분 싸우긴 하겠지만 전부 다 공군기나 잠수함에 의해서 족족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있어봤자 기관총 정도로만 무장을 하고 있어서 기스 정도는 낼 수 있겠네요. 제가 훅훅 넘어간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왜 넘어가려고 했냐면요. 바로 이 양 해군이 보유한 공군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부터 보자고요. 영국의 멀린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체 하단에 360도 스캐닝이 가능하고 작은 표적을 약 46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는 셀렉스 갈릴레오 블루커스트를 5000 해상 수색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대잠전 장비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장도 가능합니다. 기뢰나 어뢰도 장착할 수도 있고요. 대함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기관총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죠. 프랑스의 NH90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성능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13개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초기 성능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이 NH90 같은 경우에는 멀린헬기와 마찬가지로 대함미사일이나 어뢰를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도 900km 정도에 달하고요. 외부 연료 탱크까지 탑재하면 1600km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헬기들보다 공군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성능이나 무기체계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마도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활동한 까닭으로 그런 게 아니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의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스텔스기의 유무였습니다. 이거는 영국 해군군의 공군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18대 이상의 F-35B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들어갈 F-35B까지 합친 값이니까 더 많은 F-35B를 보유하고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프랑스군은 라팔 전투기를 몰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라주 전투기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일 텐데 라팔 전투기와 F-35B가 붙게 된다면 결과는 압도적인 영국군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라팔이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동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전투기고 삼각이익을 채택하고 수직 급상승에 유리한 일체형 하나들을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많은 수의 4세대 전투기에 채택된 HOTAS와 사이드 스틱 조종관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물론 완전한 의미의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피탐지 면적과 적외선 특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 간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아마도 실제 전투 상황이 발생된다면 라팔 전투기는 F-35B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족족 격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F-35의 성능이 출중해서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압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 자료인데 F-35가 F-15를 상대로 워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8대0으로 그냥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제대로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조기경보기도 가지고 있고
전자정찰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구비기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유독 공군기에서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공권이 영국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전 특성상 제공권이 넘어가버리면 전황이 바뀌어버립니다. 프랑스가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보해협의 제공권이 영국에 의해 장악되어버리면 프랑스는 계속 방어하는 입장만 해야 하거든요. 아마도 제 짧은 식견이겠지만 영국이 제공권 확보 후 제외권도 마저 넘어가고 계속해서 프랑스가 압박을 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두 대나 갖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전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에 상륙할 시점이면 아마 영국군도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프랑스가 영국보다 공군력이 약하긴 하지만 프랑스 해군이 또 많은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영국이 이기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피로스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또 영국 육군 단독으로 프랑스 육군 전체를 제압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요. 다만 영국에 F-35B 존재가 있기 때문에 F-35B의 지상 타격 능력과 실수 능력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압승은 아닐 거고요. 승리에도 과연 그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면 아마 영국과 프랑스 둘 다 백악관에서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먼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짧은 식견으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팀원분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F-35B의 존재가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F-35B 하나가 전황을 바꿔버렸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스텔스기가 없다는 게 좀 컸고요. 제일 놀라웠던 점은 영국과 프랑스 둘 다 너무 군축을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장비가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 점은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분명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품이 없다거나 포를 쐈는데 포가 나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잔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전쟁이 흐를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제가 혹시나 틀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